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 오경아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또책 리뷰는 처음 해보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 좋아.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루 만에 책 쓰는 기쁨을 전해주신 우리 스쿨몬스터 최규철 대표님의 책인데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이상이죠. 두세 번씩 만나면서 옆에서 우리 최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과 정말 책 제목처럼 이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고 따라하는 중입니다. 네. 책 제목은요. 나는 투자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번다입니다. 예, 색깔도 아주 이 주황색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정말 최 대표님은 이책 제목처럼 정말 아이디어를 이렇게 귀신처럼 파시는 영업의 귀재라서 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요. 책의 브롤로그는 몇년전최 대표님께서 카페에서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 나누다가 그 아이디어를 그 같이 오신 분에게 1,000만 원 금액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만들었고 그 강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예, 정말 이 실행력과 실천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그 아이디어를 강의로 만들고 이렇게 종이책으로 만드시고요.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삶과 비즈니스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는 제의라는 게 프롤로그고요. 얼마 전에 최 대표님 블로그를 보니까 대표님이 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자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지금 하는 일도 그렇지만은 저도 정말 그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1인 기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랑 대표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바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나는 투자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번다이고요.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맨이 된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다른 이름들 나와 있고, 아이디어는 돈이다. 네, 왜 아이디어가 돈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볼게요. 정말 책에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아이디어는 단순한 기발한 생각이 아니고 삶의 에너지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이고요. 아이디어의 다른 이름은 용기다. 네, 용기가 필요하고 아이디어는 자유다. 네, 자유가 되고 아이디어는 모험이다. 네, 정말 그렇죠. 아이디어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는 놀이기구와 같다. 예. 정말 최 대표님은 이게 삶을 놀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우주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죠. 네. 그리고 아이디어는 돈이다. 아이디어는 미천 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항아리와 같다. 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 네네. 그리고 성공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콩나물도 모르면서 하루 만에 작곡하기. 네, 이분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저희 같은 하루 만에 책 쓰기 회원이신데요. 서선비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콩나물도 모르면서 그 작곡가 강의를 하게 된 그런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이 무라 2시간 만에 배우기, 스펙 없이 취업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2장 아이디어 만들어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들려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아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그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진짜 주인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일상에 있어서 치는 영감을 놓지 마라. 네,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들, 예, 이런 게 다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은 일상에서 스치는 하찮은 것들을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같은 내용이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평범한 아이디어에서 거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예, 중요한 것은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쪽 아이디어의 가치를 끝까지 믿는 끈기를 기르라. 네. 무엇을 하든 간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특허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누구나 다 아는 아이디어도 내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챕터가 있고요.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예, 정말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현실에 내놓아 봐야지만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이렇게 실현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장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나와 있고요. 거절에 대한 내성을 길러라. 예. 흔히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것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고 제안하는 일을 일상화하라. 예. 이 영업을 일상화하라는 말 같고요.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아이디어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찾아가고 제안하고 설득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네, 매우 공감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이유만 찾으면 100% 실현된다. 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찾으면은 정말 뭐든지 다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만 찾다 보면은 정말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떠들어라.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하면서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스스로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네. 확신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떠들고 다녀야 한다. 네, 이런 말도 있네요. 그리고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말 같은데요. 미래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정에 걸려서 뭐 동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충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돈 문제 걸려서 결국에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대표님 경험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쓰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 같아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나옵니다. 무자본 창업에 대한 것도 있고, 지방에 이제 센터 만든 내용도 있고요. 퀴니버시티, 호기심을 살린 대학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유치원생도 하는 아인슈타인 수학 만들기. 네, 제 4장, 아이디어를 실전에서 파는 방법. 네, 제일 중요하죠. 누구에게 팔지 않으면 게임은 끝난다. 네, 아이디어는 파는 사람이 주인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고, 현상을 단순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챕터의 제목이 있고요.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네, 정말 확신이 있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고 이제 그 사람이 파는 상품을 구매하겠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판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나오네요. 넓은 시야와 안목이 필요하고요. 한 차원 높은 대안 제시, 그렇죠. 대범함과 용기. 예. 뭐 용기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꼭 필요한 덕목이죠. 예.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 예. 정말 이게 확신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이제 뭐라도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많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상품을 파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신뢰가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팔더라도 이제 사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파는 상품도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무엇을 파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아이디어 판매에서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것들이 나오네요. 멋진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데이터 필요 없다는 얘기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양하고 두터운 인맥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장인데요. 정말로 아이디어를 팔고 싶다면,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는 경험을 해보라. 명품을 사본 사람이 명품을 팔 수 있듯이 아이디어를 사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팔 수 있다. 네, 좋은 말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들의 소개가 나오네요. 제가 매주 듣고 있는 그 강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스쿨몬스터,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알게 돼서 정말 저를 이쪽 세계로 이끌어준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예, 무자본 창업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리고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하루만에 책 쓰는 사람들, 예, 책 쓰기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리고 연구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회사 퀴니버시티, 예, 제가 지금 있는 이곳 모두의 캠퍼스의 운영자이신 최성호 총장님이 하시는 게 퀴니버시티죠. 그리고 이제 후쿠 인터스텔라라는 C급 사업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회사, 저희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오시얼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라인즈, 세계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는 회사,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를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1대1 문서를 제공하고, 1년 멤버십을 판매하고, 패키지 파일 제공, 멤버십 카페 운영, 아이디어는 공짜로 주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처럼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클라우드 펀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디어를 파는 법에 대한 요약이 나오고요. 에필로그. 네, 이렇게 책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책 페이지는 255페이지인데 정말 내용도 그렇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서
책을 잘 읽혀요. 저는 정말 이 책의 내용을 얼마 전에 강의로 들었었는데, 정말 그 대표님께서 저자가 아이디어를 파는 모습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책을 보면서 저를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디어를 이렇게 돈으로 판매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은 정말 돈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돈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이 우리 최규철 대표님의 나는 투자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번다 이 책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 대표님께서 여기 모디 캠퍼스에 일주일에 한세 번씩 오시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 한번 오시면은 우리 대표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책 리뷰를 해봤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준비 없이 한 거라서.